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SP 시스템스 1,700원에 10%입니다. 1,700원에 SP 시스템즈요? 예. 지금 자. 이게 반토막이 나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매수한 가격이 1,700원이니까 예. 지금 5,000원대 현재 5,700원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매수했을 때 한 번에 매수하고 나서 다음부터 매수를 안 하신 거예요? 예, 안 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참 기다리기 힘들었을 텐데요. 예.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이게 보니까 올 초에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올해 초에? 예, 그렇지 싶어요. 와. 자. 하자마자 뭐 얼마 있다가 계속 떨어지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딱 횡보하다가 갑자기 밀려버렸죠? 네. 예. 자, 지금 SP 시스템스의 경우에 제가 지금 잠깐 그 실적만 확인을 해도요. 실적이 지금 좀 안 좋죠. 예. 그쵸?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로봇 관련주라 이 로봇 관련해서 이제 그 이제 뭐 이 테마라든지 어떤 뉴스에 의해서 주가 반응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예.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뭐 실적이 되게 좋아서 막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지금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요. 예. 아, 좀 이 거래가요. 자, 예. 오늘 거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2억 정도가 되죠. 만 10만, 100만, 1000만 원. 그죠? 거래되면 한 2억 정도 지금 터졌거든요. 거래량도 예. 한 4만 주 정도예요. 그래서 예. 거래가 너무 부족해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돼요. 보통 거래 그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있잖아요. 예. 2020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2020 한번 해 보세요. 예, 2020. 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앞에 20하고 뒤에 20을 따로 분리해서요. 앞에 예. 20은 거래량이라고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20은 거래대금. 예. 거래대금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자, 예. 거래량은 일평균으로 2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이 두 가지가 이 동시에 예.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이상 돼야지, 종목을 수월하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SP 시스템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그거보다 작잖아요. 예. 이런 종목은 이제 빠지면 갑자기 확 또 빠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예. 추가 매수는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빠졌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요, 나중에요. 8,000원 예.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예. 이 가격 오면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8,000원인데 네, 올라오면 8,000원. 네.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이때 예. 이제 그 시세만 잘 나오면 매수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상황 봤는데 아, 좀 힘이 없다. 빠질 것 같다 예. 싶으면 정리했다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이 왔을 때 매수해서 손실을 좀 회복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예. 8,0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아, 예. 네. 보유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